이제 한 20, 30분 정도 이제 제가 이제 그 간략하게 이제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뭐 여러분들 그 각자 좀 이렇게 뭐 여러분들 질문 나오는 것을 제가 이제 반영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좀 참고가 좀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이 설명회, 이런 개인 설명회를 제가 지금 한두 번한게 아니라 매년마다 한 두세 번씩 지난 한 5년, 6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설명회를 하는 것은 뭐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공시제도가 이게 요즘에는 대학 입시보다 더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직히 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좀 이게 알고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 공시생들이 이게 뭐 열심히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을 잘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연구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처음에 한 1년 정도를 그냥 허송세월로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이명박 당선 이래로 순수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노량진 오면 여러분들이 노량진 와서 학원에 와서 상담하는 한 순간 학원에 호구가 되는 거야. 학원에서 여러분들 꼬셔갖고 이제 종합반 등록시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일단 1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차라리 강사들은 나같이 소위 이제 이 이름 걸고 장사하는 강사들은 오히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내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야, 내 강의 뭐 듣고 책은 뭐 사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사실 평판으로 먹고 사는 우리 같은 소위 이제 이름값으로 먹고 사는 강사들은 지금 당장 돈몇푼벌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수능 강의 20년 이상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도 제가 7년째 강의를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제가 홍보비 같은 거 거의 안 씁니다. 이거 쓰면 우리 같은 개인 사이트는 망해요. 그래서 제가 홍보비 전혀 안 쓰고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건 뭐냐? 이건 뭐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진심으로 수업을 뭐 콘텐츠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도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수단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설명회.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온라인 모의고사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뭐 유튜브에 이런 걸 제가 찍어서 많이 올려놨으니까 뭐 예전 걸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사 같은 예를 들어 7급은 사실 범위 개념이 좀 약해요. 근데 이제 9급이나 경찰은 어느 정도 범위 개념이 있다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범위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에요. 물론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까지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 게 나온다고 해서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안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런 문제 못풀것 같아요? 풀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머리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충실히 공부를 해도 문제 푸는 약간의 어떤 연습만 되어 있으면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5년, 6년, 7년 동안 계속 컴팩트하게 공부하자고 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제가 컴팩트하게 수업한다고 하니까 내용 다 빼고 수업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막상 수업 들어보면 우리가 러닝 타임이 짧지 실제로 다른 강사보다 분량이 그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 카페나 이런 데 합격 후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실제로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사 고득점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적은 시간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이 뭐냐는 거지. 이게 제 노선입니다, 이게. 알겠죠? 제가 그래서 러닝 타임이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러닝 타임이 6,000분, 7,000분 되는 강의는 듣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연구실에서 계속 애들이 상담하는 게 한국사는 내 수업을 들었으니까 애들이 기본 이론 강의가 3,000분에서 3,500분 정도 된다는 걸 알았는데 국어 유명 강사 한두 명 들어보니까 이게 120강이고 이게 8,000분이 넘는 거야. 3개월 동안 들었는데 아직 완강을 못 했대. 선생님, 이거 계속 들어야 되나요? 그거 고민 상담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제가 그러죠.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러닝 타임이 4,000분, 5,000분 넘어가는 강의는 안 듣는 게 좋다. 그거 도움되는 것보다 그걸로 시간 버리는 게 마이너스 더 크다. 요즘에 강사들이 너희 선배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떤 선생님 교재에 이 지문이 있니 없니 가지고 팍 터지게 논쟁을 하고 강사를 쏘아붙이니까 강사들이 해가 지날 때마다 어떻게 하냐고. 기본서 점점 두꺼워지지. 그 다음에 러닝타임 점점 길어지지. 야, 한국사는 내 강의를 들으면 그래도 대충 3,000분 안에 기본 이론이 완성이 되지? 야, 국어 가봐. 행정학 가봐. 장난 아니야. 나는 강사들이 다 미쳤다고 봐. 길고 자세한 강의가 그렇게 좋은 강의 아니에요. 수험생들이 할 수 있는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 길고 자세한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수험생들이 완전 바보는 아니거든. 옛날하고 5년 전, 10년 전하고 지금 9급 준비하는 애들이 달라요. 강사가 핵심적인 배경 설명 뼈대만 잡아주면 수험생들이 충분히 그걸 듣고 이해하고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 애들이 지금 9급 시장이 뛰어들고 있단 말이죠. 강사가 진짜 초등학생들한테 떠먹여 주듯이 진짜 하나하나 다 해갖고 이걸 120강씩 한다는 거지. 난 이거 조금 문제라고 봐요. 자, 요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 커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론 강의가 네 종류가 있어. 얘가 제일 자세해. 이게 57강 3,600분이야. 우리 강의 중에 제일 자세한 이론 강의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경 설명 살살살 줄인 게, 배경 설명을 약간 줄인 게 얘야. 알겠죠? 내가 그래서 제시생들은 이걸 절대 듣지 말라는 거지. 제시생들은 그냥 여기부터 들으라는 거지. 얘네 둘은 실제로 들었을 때 이 차이를 구별 못해요. 저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내가 강사가 아닌 거지. 내가 아마추어인 거지. 내가 프로가 아닌 거지. 수험생들은 들으면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PPT 똑같아. 똑같은 교재를 써. 근데 차이가 나. 배경 설명을 살짝 줄인 거죠. 이거 들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얘네 둘은 주교적의 기본서야.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조금 줄인 게 초스피드 개념편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줄인 게 가장 우리 이론 강의 중에 짧은 게, 전범위를 커버하고 있는 강의 중에 제일 짧은 게 얘야. 얘는 공단계 솔수달에 무료로 항상 풀려. 한번 저 5월달에 풀렸으니까 만 명 가까이 들었어. 3월달에 풀었으니까 그때도 한 8,000명 들었어. 이거 당분간 계속 홀수달마다 돈 없다고 징징대지 말고 이거 그냥 들으라고. 이것만 두 번 세 번 들어도 내가 장담하건데 99급에서 90점 95점 무조건 나와. 여기서 빠진 게 있나? 나한테 가져와 봐. 기출됐는데 여기서 강의에서 언급하는 게 기출된 게 있나? 거의 없어. 선생님 그러면 이거 듣지 말고 곧바로 이거 들으면 되잖아요. 야, 초시생들 이거 들으면 이해가 돼? 같은 한국말인데 이해가 되냐고. 이걸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걸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들어야 이게 이런 압축 강의가 소화가 되는 거지. 내가 왜 저렇게 만들어놨겠어. 내 노선은요, 길고 자세한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한 번 들어갔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걸로 1순환하고 이걸로 2순환하라는 얘기지. 제시생들은 이걸로 1순환하고 이걸로 2순환하라는 얘기지. 아무리 머리가 샤프한 애들도 두 바퀴는 돌려야 돼. 그래야 진짜 이론이 잡히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이거 두 번 듣는 것보다 이거 한 번 듣고 이거 한 번 듣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커리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내가 우리 이론 강의 이렇게 생겼어. 자, 문제풀이가 이런 게 있어. 내가 왜 지금 공식 강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왜 7급, 9급 기출을 분리해놨냐. 나는 7급 애들한테 요거 얻어먹을 짓이지. 7급 애들은 돈 이중으로 들지. 7급 애들은 이거 둘 다 풀어야 되거든. 근데 나는 9준생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9급 애들은 굳이 이거 풀 필요 없다는 거지. 풀더라도
이걸 먼저 풀어갖고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이걸 풀거나 아니면 내가 골라주는 이것만 풀라는 거지. 근데 이거 풀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같은 내공이 있는 사람이 한번 풀어보세요. 7급은 레벨이 달라요. 7급은 자 시험 치는 날 한번 봐봐. 나 말고 해설 강의나 정답 그 가답안 내는 사람 있나? 지난 5년 6년 동안 그랬어. 7급은 강사들도 문제 못 풀거든. 다 잠수 타지. 7급 시험 치는 날 오로지 가답안 내는 사람은 지난 5년 6년 동안 나밖에 없었어. 강사들은 다 잠수 탄다니까. 7급 문제는 레벨이 달라. 나는 그래서 자네가 9급 큰 높은 직렬을 준비해. 그러면 솔직히 7급 기출 문제도 어느 정도 풀어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7급 9급 썩기 문제를 풀면 멘붕 오죠. 멘붕 옵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만약 자네가 그냥 9급 기출만 풀어봐. 되게 편하게 풀린다고. 자신감도 없고. 시험은 무조건 이게 기세 싸움이거든. 이순환 강의를 들으면서 9급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오? 막 기출 문제 막 풀리네. 아, 내가 지금 이거 한국사 공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 나는 칠준생들이 지금도 이거 욕 졸라게 해요. 다시 합쳐달라고. 나 합쳐 생각이 없어. 왜? 7급 시장의 10배가 9급 시장이잖아. 돈 벌려면 어디를 보고 장사해야 되겠어? 9급 보고 장사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 구준생들을 위해서는 이거 불리한 게 맞다고 보거든. 선생님 돈도 들어가는데 야 이거 나 공짜 풀어. 첨파일로 프린트해서 풀어도 돼. 구준생들은 책 이것만 사면 돼. 칠준생들이 이거 두 개를 사야 되니까 골치 아픈 거지. 그 다음에 이건 뭐냐. 기출 변형 문제. 난 노선이 뭐냐면은 한 문제집을 두 번, 세 번까지 보는 건 난 당연하다고 봐. 문제집을 아무리 머리가 샤프한 애들도 한 번 풀어갖고 자기 게 안 된다는 거지. 틀린 거 위주로 다시 한번 봐줘야 된다는 거지. 머리가 샤프한 애들은 기출 문제집을 두 번 정도 봐줘야 되고 머리가 아주 평범한 애들은 한 세 번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같은 문제집을 네 번, 다섯 번, 열 보통 애들이 학교 후기 읽어보면 뭐가 많아? 기출문제집 10번 봤어요. 20번 봤어요. 막 써놨잖아. 3번, 4번 이상 보면 학습효과가 있을까? 그림 외우기지. 그래서 나는 기출문제가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기출변형문제로 가자는 거지. 500제 기본 있고 심화가 있어. 근데 보통 구준생들은 500제 기본 심화 둘 다 안 풀어도 돼. 저거는 500제 기본만 하더라도 꽤 어려운 책이야. 이건 9급 중에서도 컷 높은 직렬, 일행이나 이런 애들을 위한 책이야. 뭐 교행, 그 다음 뭐 법원, 기술직, 컷 낮은 직렬에서 저 500제 저런 거 손대는 거 아니야. 알겠죠? 500제 심화 같은 경우 이거는 진도별 모의고사인데 이건 칠준생용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문제집을 왜 저렇게 쪼개놨을까? 나는 레벨에 따라서 하잖아. 칠준생들이야 이거 다 풀어야 되겠지. 칠준생들은 내가 맨날 그래. 너희들은 9급 애들이 푸는 문제보다 두 배 더 풀어야 된다. 근데 구준생들은 솔직히 이것만 풀어도 돼. 많이 나가야 여기서 이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진짜 많이 나가야 하나, 둘, 셋. 얼마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칠준생에 비해서 한국사 한 과목만 놓고 보더라도 구준생이 뭡니까? 두 배 정도는 칠준생들이 공부한단 말이야. 문제집을 풀어도 한 두 배 정도는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있어. 이것도 내가 왜 쪼개놨을까? 저게 레벨이거든. 9급 준비하는 애들은 보통 이것만 하면 돼. 경찰 준비하는 애들은 하나, 둘, 셋. 시즌3, 시즌4는 이건 칠준생용이야. 시즌3가 7급 난이도야. 근데 시즌4는 7급, 국가직 7급보다 훨씬 더 어려워. 이건 뭐, 아니 그냥 졸라 어려워. 왜? 7급 시험이 쉬울 수도 있, 아니 평이할 수도 있지만 진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강해지라고 최대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막 내는 게 여기 오늘 이게 끝났어요. 40회가 끝났습니다. 40회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고 온라인으로 한 뒤에 책을 내니까 알겠죠?
구준생들 또 보면서 와 씨발 저거 다 해야 돼? 아 이거 하나 두 개만 하면 돼. 나중에 여력 봐가면서 점수 봐가면서 오 쌤 시즌 3 해야 될까요? 야 시즌 2 프로 갖고 평균 80점 이상 나오면 이걸 하라 그래. 시즌 1 풀었는데 평균 85점 안 나온다 80점 안 나온다 이거 하지 말라 그래. 너는 아직 이거 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 기출문제나 좀 더 풀고 오는 게 좋겠다. 아니면 기타 특강이나 좀 더 듣고 오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이거 안 해도 돼. 이것만 해도 충분해. 알겠죠? 우리 기타 특강 다른 강사 수업을 듣더라도 우리 기타 특강 중에서 이 절대연도 절대사료를 안 들은 사람은 거의 없어. 1년에 한 3, 4만 명 들으니까. 그냥 프린트로 수업해. 사료라고 하는 게 별거 없어. 이 정도만 하면 돼. 이거 하루만 다 들어, 하루만. 이건 지금 들어도 되지만 시험 시즌에 들으면 도움이 많이 돼. 그다음에 이건 뭐냐? 이것도 뭐야?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구급기출을 한 두 번, 세 번 풀었는데 곧바로 모의고사로 넘어가기에는 아직 시험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시험 시즌에 푸는 거 아니야. 시험이 아직 쌤 넉 달 뒤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기출문제, 구급기출은 한 두 번, 세 번 봤는데 충분히 이제 익숙해졌는데 기출 변형 가자니 아직은 내가 좀 수준이 좀 딸리고 그럴 때 똥개 훈련하는 용도야. 내가 이것도 올해는 또 이것도 어렵다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이걸 기출 독종 OX 라이트 버전을 만들까 싶어. 그러니까 9급 컷낮은 직렬 애들을 위한 라이트 버전 이런 걸 해볼까 싶기도 해. 아, 우리는 콘텐츠 금방금방 만들거든. 책 한 거 만드는데 일주일이면 만드니까. 이거는 7급용이야. 그냥 7급용. 7급용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물론 이제 우리 기타 특강 더 있어. 내 1년 내도록 나는 강의 한 번밖에 안 하거든. 난 녹화용 강의밖에 안 하거든. 현장 강의를.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이틀 3일씩 녹화 찍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강의가 내가 이야기한 것보다 저거보다 더 많아. 그럼 저거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야. 구준생들이 들어야 될 건 몇 개 안 돼. 구준생들 하나 둘 필수. 하루면 다 들어. 하루면 다 들어. 구준생 하나 둘 끝. 그 다음에 구준생 하나 둘 끝. 이거 얼마 안 되거든 이게. 내가 썰어 놔서 그렇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저게. 초시생들은 1번 3번. 재시생들은 2번 4번. 이 정도면 되거든. 이게 얼마 안 돼. 야 너희들 노량진의 한국사 강사들 기본 이론 강의가 얼마쯤 되디? 8,000분이야. 기본이 8,000분이야. 7,000분, 8,000분이야. 내가 봐서 다 미쳤어. 거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자, 얘 봐봐. 내가 진짜 답답한 애들이 정말 많아. 오늘도 벌써 몇 통. 내가 사실 우리 채널이 많잖아. 고사부 사이트도 있고 우리 카페도 있고 요즘 블로그 운영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공단기 홈페이지도 있고 채널이 많잖아. 우리 카톡도 채널이 있고 그러잖아.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카페 만든 지 한 1년 남짓 되는데 우리 카페 회원이 한 17,000몇백 명 돼. 그래서 나도 주로 카페를 통해서 이게 공지 같은 걸 하거든. 내가 사실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정상적으로 단과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공단계에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수강료를 왕창 올렸네. 나는 녹화만 하면 되는데 내가 오프라인 현장 강의 수강료, 그러니까 강사료 내가 안 받아도 난 상관없고 난 녹화만 질 좋은 녹화만 하면 되는데 이 새끼들이 수강료를 졸라 올렸네? 이러면은
야, 애들이 진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보달번째로 애들 한 2, 30명 앉혀놓고 수업을 2, 30명이면 반응이 없어요. 다 돌부처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괜찮죠. 그걸 촬영을 해놓으면 강의에 생동감이 없어. 나는 실제로 인강이 주 목적인데, 인강 촬영이 목적인데. 그래서 내가 학원에다가 내 1년 동안, 1년 내내 내가 예치금 특강을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강사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 그래? 그러면 알았어. 내가 그냥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내가 후배 학원을 백기봉 과학학원 내가 빌려놨어. 거기서 그냥 1년 동안 내가 강의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럼 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공지를 지금 한 3주 전부터 했거든. 근데 내가 다 대신에 학원에서 큰 강의실을 주겠냐고. 당연히 강의실, 요 정도 강의실밖에 안 주지. 그래서 내가 80명으로 제한을 거니까 꼭 필요한 사람 빨리 신청하라고 그래도 마감이 됐는데 이제 어제 오늘 전화 와가지고 뭐 쌤 이게 예치금 특강 자기는 하는지 몰랐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애들이 안 알아봐. 심지어 우리 카페가 있다는 것도 몰라. 골 때리는 애들 많아. 구급 기출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강의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 돼. 근데 나중에 와갖고 스님 저만 좀 얼굴 아는 애야. 저만 좀 받아주면 안 되냐. 안 되지. 씨. 뭔 개욕을 얻어먹으려고. 자, 이 봐봐요. 초시생들은 내가 맨날 4년 5년 동안 하는 얘기지만 처음에 3개월이 제일 중요해.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한국사 공부하면 3, 4개월이면 누구나가 85점, 90점 일단 만들어서 그게 안 만들어지면 이상한 거지. 자, 1순환 강의 들을 때 명심해야 될 거 뭐라고? 복습하지 않는다. 알겠죠? 내가 복습 왜 안 하라고 할까? 복습하면 절대 완강 못 하거든. 마음속에 있는 결벽증을 버리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결벽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석기 유적지 뭐 열 몇 개 애호가면서 하니까 열심히 들었는데 삼국시대에서 퍼즐러 지지. 진짜 독한 애들이 고려까지 가. 근데 고려까지 갔는데 앞에 삼국시대 다 잊어먹은 거야. 잊어먹은 것처럼 느껴지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구석기로 백해. 1년 동안 이직거리 하고 있는 애들이 일단 전체 공시생 30만 중에서 25만이 그러고 있다는 거 보면 돼. 내가 그래서 진짜 복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습 안 해도 이순환을 믿으란 말이야. 스님, 제가 앞에 거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요. 다 잊어먹은 것처럼 느껴지지. 이순환 할 때 다 기억납니다. 이순환의 힘을 믿으시라.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복습 없이. 복습 없이라고 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습에 대한 부담 없이 완강을 목표로 이해 위주로 쭉쭉쭉 듣는다. 알겠죠? 그래서 6주에서 7주 안에 완강한다. 알겠죠? 아니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한국사 공부하면 일주일에 몇 강 듣는 게 정상이겠어? 복습 없이 그냥 쭉쭉 듣는다 그러면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듣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8, 9강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못 들어도 8, 9강 듣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7주 정도면 야, 7, 8에 56 아니야? 야, 곱하기 아닌가? 7주 정도면 완강을 하는 게 정석이죠. 그 다음에 이순환 한다. 근데 이순환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듣는데 1시간 강의 들었으면 한 30분 정도로 복습을 합니다. 이때도 완벽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수업머리가 나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순환할 때 곧바로 국기출을 풉니다. 알겠죠? 국기출을 풀면 쌤 제가 디테일하게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풀리던데 아니에요. 살짝살짝 찾아보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또 이것도 또 요령이 있지. 어떻게 하냐. 국기출을 이순환할 때 풀 때 국기출 문제집에 난이도 표시가 상중하가 돼 있어.
내가 올해 버전부터는 상중하가 아니라 상, 아니 그러니까 하, 중하, 중, 중상, 상 5단계로 구별을 해놓을 거야. 그러면 그 딱지에 하짜리 붙은 거하고 중하짜리 붙은 거 그것만 미리 동그라미 쳐놓으면 995문제 중에서 그게 한 650문제 정도 돼. 확실히 그 쉬운 문제만 따라가면서 풀면 또 훨씬 잘 풀려. 여러 가지 응용 버전이 있어. 근데 고등학교 때 수능으로 한국사를 한 애들 이순환 할 때 국기출 통째로 풀어봐. 잘 풀려. 잘 풀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초시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 딱 석 달 걸립니다. 딱 석 달 걸리는데 이 정도 하면 얼마를 한 거냐? 전체 한국사 공부에 70% 80% 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 숙성하는 기간만 필요해. 기출문제 한 번 더 풀어줘야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절대연도나 이런 기타 특강 뭐 들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또 정 뭡니까? 이렇게 자신감 없으면 뭐 기출 OX 같은 거 또 반복하면 되죠. 그거 강의 안 들어도 돼요. 혼자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기출 국기출 문제집 이거 강의 듣는 사람 어디 있어? 오늘 또 누가 우리 연구실에 전화했어. 쌤, 자기가 듣는 국어 강사가 기출 문제 풀이만 80강이 넘던데 이거 기출 문제 강의 들어야 되나요? 기출 문제를 강의 들어야 되는 애들은 일단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국기출 보고 국기출 문제를 난 강의 들으라는 소리 거의 안 하거든요. 현장 강의를 듣는 기회가 있으면 들어라. 근데 인강으로 그걸 듣는 건 난 반대다. 시간 낭비다. 자, 봐봐. 솔직히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995문제 중에서 강사 설명이 필요한 문제가 몇 문제 될까요? 50문제 안 돼요. 그 50문제 설명 듣자고 강의를 통째로 들어? 난 좀 그건 아닌 듯. 설명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의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틀린 문제 위주로 강의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자네 시작한 지 얼마 정도 되셨어? 다섯 과목 강의 다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컬이 다 듣잖아? 1년 내도록 강의 들어도 넌 다 못 듣는다. 졸라 어리석은 거지. 강사들이 꼬신다고 그거 그대로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제시생들. 내가 초시생은 어떻게 하냐? 초시생들은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난 초시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한 60, 전체 공부 시간이 60% 정도 된다고 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한 40% 되는 거야. 초시생들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제시생들은 어떨까? 내가 제시생들은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50% 이상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 쉽게 말하면 제시생들한테 내가 뭐라 그래? 강의는 진짜 꼭 필요한 강의만 들어라. 이게 내가 연구실에서 상담해보면 어떤 애들이 많은 줄 알아요? 자기가 듣는 쌤이 그게 국어일 수도 있고 뭐 행정학일 수도 있고 행정법일 수도 있고 제가 제시 관련 상담을 했으니까 쌤이 오리농 강의부터 차분히 다시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야, 내가 봤을 때 그 선생은 사기꾼이다, 야. 아니, 지가 국어나 행정학 점수가 올해 계속 85점, 90점 찍었는데 차분하게 7월 달부터 오리농 강의 다시 들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사기꾼이지. 강의는 꼭, 제시생들은 강의는 꼭 필요한 강의만 들어요.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거죠. 4대 6입니다. 4대 6. 전체 공부하는 시간에서 강의 듣는 시간 40%. 자기 공부하는 시간 60%. 이게 제 권장사항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봐봐. 초시생들은 어떻게 될까? 초시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론 공부가 70%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 전체 공부에서 이론 공부가 거의 70% 차지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문풀은 한 30%야. 난 초시생들이 이것만 해도 난 성공했다고 봐. 근데 대다수의 노량진어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알아요?
노량진의 대다수의 노량진어들은 이게 95%야. 아예 이걸 안 해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수업할 때 가끔씩 이제 내가 기출 문제 풀라고 할 때가 있어. 문제 안 풀어.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보지. 야, 새끼, 너는 왜 문제 안 푸냐. 아, 선생님, 제가 한국산 자신이 없어서 나중에 이론이 탄탄해지면 문제 풀려고요. 아니, 전형적인 허수질을 하는 거지. 야, 네가 생각했을 때 기출문제 왜 푸냐? 이게 지금 우리가 교양 수업이 아니잖아. 객관식 수험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아,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게. 9급이. 9급 국가직 지방직이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아, 난이도가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걸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아, 민정문서가 촌락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민정문서가 엄청 중요한 주제인 모양이구나. 기출을 풀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론 강의를 들었으면 곧바로 기출에다 적용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노량진의 현실의 구준생들은 어떻게 하냐? 이론 공부 시간이 95%예요. 애들 진짜 기껏 문제 풀었다는 애들이 뭐 푸는 줄 알아? 기출. 모의고사니 기출 변형 문제니 이런 거 손도 안 돼. 내가 그나마 지난 2, 3년 동안 고군분투해 갖고 노량진의 소위 문화를 많이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모의고사 엄청 잘 나가잖아. 1년에 10만 건 나간다. 웬만한 소위 9급 중에서 좀 웬만큼 공부하는 애들이 우리 모의고사 한두 권 다 샀다는 거야. 우리 연구실을 먹여 살려. 근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그 필기노트, 요약노트 이거 달달달 외우는 분위기였고 애들이 문제 안 풀었다니까. 문제 풀어도 기출문제 풀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노량진 문화 확실히 바뀌었지. 진짜 다 애들이 우리 모의고사 한두 권씩은 다 풀고 다 갖고 다니죠. 문제 풀이가 졸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 고군분투해 갖고 바꿔놓은 거라니까. 자, 재시생들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기본 1호, 그 57강짜리 개념편 그거 안 들어도 된다니까. 이거 듣거나 이거 듣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 하지만 이건 가지고 있겠지만 다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재시생들이 한 해 더 공부할 때마다 어차피 패스는 가지고 있으니까 과목별로 문제집값 한 7, 8만 원씩 더 쓸 생각을 해야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이 있지만 5번, 10번 봐갖고 너덜너덜해졌죠. 새 기분, 새 마음으로 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요렇게 하는데 이게 한 6주, 7주 걸립니다. 요거 딱 하고 나면 지방직 치기 전날 컨디션 한국사 내공 금방 올라갑니다. 재시생들한테 제가 권장하는 한국사 공부 시간은 9시간입니다. 월수금 3시간씩.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더 이상 절대 하지 말라고. 알겠죠? 저는 지금까지 제가 6년, 7년 동안 많이 겪어보면 솔직히 저는 7급은 얘는 실력, 수업머리,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거, 운. 이런 3박자, 4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져야 얘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된 애들 보면 수업머리가 상당히 있는 애들이 많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 이렇게 겪어보면 9급은 안 그래. 9급은 뭐 30대 1, 50대 1이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도 봐봐요. 우리 연구실에 나한테 연락해 불쑥불쑥 찾아오는 합격생들이 일주일에 지금도 두세 팀씩 돼요. 내가 얘네들하고 술 먹잖아. 얘네들 수업 스토리 또 들어줘야 돼.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해. 한 시간, 두 시간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9급이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수업머리가 있는 애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던 애들은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9급은
수업머리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실업계를 나왔든 내가 봤을 때는 되기는 다돼. 심지어 고등학교 때 운동했던 애들도 되기는 다돼. 나는 9급은 그렇게 대단히 난 수업머리가 그렇게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본인의 어떤 노력과 집중력?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뭐 어떤 뭐 방법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알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는 일주일에 순공 55시간. 얘는 일주일에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순공 50시간. 이 정도면 나는 얘는 8개월 안에, 8개월에서 길어도 10달 안에 나는 뚫을 수 있다고 봐요. 얘는 1년 차든 2년 차든 난 이런 정도 하면 난 뚫을 수 있다고 봐요. 난 7급은 내가 자신하지 못하겠는데 9급은 일주일에 50시간 순공한다면 이거 6개월, 8개월 동안 한다면 나는 절대 뭐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없어. 저는 뭐 4개월 만에 된 애들, 6개월 만에 된 애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보면 합격하는 애들의 평균은 얼마냐? 2년이에요, 2년. 근데 걔네들 수험 스토리 들어보면 다 뭐냐? 처음에 1년을 다 버린 거지. 어디에? 노량진 학원들에 맡긴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공드림이나 국금사나 뭐 강사 카페나 이런 데, 심지어 우리 카페에도 뭡니까? 다른 강사 영업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영업의 계절이죠. 빠돌이 빠순이들이 또는 뭡니까? 그 강사 알바들이 지금 6월 말 7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제 이 소위 이제 작업하는 시절이죠. 이 순진한 이게 이 초시생들이 또 많이 엮이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런 정도고요.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요 말씀만 뭐 제가 설명회 때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 공단기가 대세잖아요. 근데 공단기 하면 뭐예요? 패스잖아. 공단기 수강생들 중에서 단강자로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한 1년 전에 어땠냐면 85%, 그 다음에 단강자 구매가 한 15% 정도 했었어. 그래서 공단기가 수강료를 확 올리면서 그 남은 15% 맞아도 그러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이 패스 값을 올리면서 어떻게 한 거야? 단강자 값을, 단강자 수강료를 말도 안 되게, 택도 안 되게 기본 이론 강좌를 50만 원짜리 만들어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 재벌집 자식이 아니면 그거 못 듣습니다. 그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너희들 무조건 이거 사라 이런 얘기죠. 우리 고사부 사이트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단강좌 구매하고 패스가 엇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도 거의 70% 80% 이상 다 패스로 구매를 해요. 근데 나는 패스에 대해서 이제 나도 이제 그 전에 되게 이제 부정적이었어. 왜? 하도 이 7준생들은 괜찮은데 이 9준생들 중에 이게 워낙 빠가살이들 많잖아. 이걸 활용을 못 하는 거야. 당신 패스 가지고 있어? 우리 선수. 패스를 딱 사잖아. 그럼 물론 이제 강사가 지정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싼 거는 강사가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요즘 뭐 평생 프리패스 이런 건 뭐 강사 자유롭게 들을 수 있잖아. 강사가 지정이 돼 있든 자유롭게 들을 수 있든 그것도 상관없어. 다 똑같은 오류를 범해. 많은 강자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선생 저 선생 강자가 들어와 있고 많은 강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맛보기 이거 눌러봐도 강사들이 또 주특기가 뭐야? 맛보기 강좌, OT 강좌를 기가 막히게 찍잖아. 혹하게 찍잖아. 이걸 안 들으면 망할 것 같아. 이거 들으면 무조건 90점 나올 것 같아. 막 그렇게 OT를 찍잖아. 참고적으로 OT 안 찍는다. 나는 기본적으로 불친절주의야. 들을 새끼 듣고 말 새끼 말고. 내가 씨, 왜 거지도 아닌데 내가 수강생들한테 내가 왜 구걸을 하냐는 거지.
지들 인생 걸고 공부하는 새끼들이 열심히 알아보고 찾아보고 공부해야지. 내가 왜 내 강의 좀 들어줘. 이건 아닌 거지. 지들이 알아봐야지. 나 그래서 뭐 OT 같은 것도 그렇게 찍지는 않아요. 자, 내가 이런 말 써놨지. 패스를 잘 활용하면 약이 되고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된다. 요런 거, 자, 우리 패스 살려고 준비하고 계신 초시생, 요건 어떤 문제일까? 그렇지. 1년 내도록, 초시생 1년 동안 1년 내도록 강의 듣고 있는 거지. 알겠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꼭 필요한 강의만 들어야 되는데, 이거 들어도 좋아 보이고, 저거 들어도 좋아 보이고, 강의 듣다가 볼일 다 본다는 거지. 아무리 초시생이라고 하더라도 강의 듣는 시간이, 전체 공부하는 시간이 60% 70% 이내로 줄여야 되는데, 패스 듣는 애들은 대부분 주화장창 강의만 듣는단 말이야. 잘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부분은 뭘까? 패스가 있으면 기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지. 비용과 기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커리는 다 패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단강자를 구매해갖고는 저런 커리를 만들 수가 없다고. 어떻게 일주일에 10시간씩 공부해갖고 3개월 만에 85점, 90점을 만들려면 저렇게 패스를 이용한 저 커리 말고는 저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패스를 잘 활용하면 진짜 한 6개월 만에 다섯 과목 전체를 85점, 90점권까지 만들 수 있어. 근데 단강자 구매를 해갖고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패스가 정말 잘 활용하면 제가 소위 단기 합격에 상당히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잘못 활용하면 강의 듣다가 볼일 다 보는 거지. 그냥 1년 버리는 거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연구실에서 이런 설명회도 하고 연구실에서 계속 내가 전화로 상담하면서 커리 짜주는 게 왜 그러냐. 그래도 고등학교 때 반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던 애들은 지가 알아서 시간 계획, 진도 계획 세울 수 있어. 그 다음에 커리도 이런 설명회 같은 거 참고해갖고 대충 아 요렇게 하면 요렇게 내 스타일에 맞게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이 꽤 많거든. 근데 깜짝깜짝 놀란 애들이 나한테 전화 상담하려면 다 솔직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솔직히 까는 애들 많아.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 실업계를 나와서 공부라고 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붙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애들 많이 있죠. 그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게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사실 공부를 어느 정도 좀 고등학교 때 했던 사람이 이게 9급이나 7급이나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봤는지를 아니까. 솔직히 국어, 영어, 한국사 다 고등학교 때 과목 아니야. 행정법, 행정학만 지금 대학교 과목이고 주요 과목이, 공통필수 주요 과목이 다 뭐야? 고등학교 과목이잖아, 고등학교 과목.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해봤던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 시간계획, 진도계획 같은 걸 세울 수 있겠지. 근데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그 시간계획, 진도계획도 못 세웁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매일 아침 오전에 2시간에서 3시간 매일 영어 공부합니다. 365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시간, 월수금 한국사 합니다. 화목토 국어 합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그 다음에 오후 시간 선택 과목 들어가는데 7, 8월 달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에 집중하시고 9월 달부터 행정학 먼저 들어갑니다. 9, 10월 달에 행정학 한번 만져놓고 11월 달부터 사회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코치해줍니다. 하나하나 코치해줍니다. 종합반 등록하는 순간 너 좆된다. 환불 받을 수 있으면 환불 받아라. 종합반 환불 잘 안 해줍니다. 일단 제가 오늘 하려고 한 맨날 비슷한 얘기지만 이런 정도 개요야. 알겠죠?
그 뭐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뭐 준비하시는지,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정도 됐는지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우리 자네는 적어왔는데요. 예, 예. 2월 말부터 시작. 2월 말부터 준비를 했다고. 예. 그래서 일단 예, 예. 시험 다 봤어요. 예, 예. 오늘 시험 봤는데 예, 예. 국가대는 40점. 예, 예. 지방은 60점, 서울시 85점이었어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예예예. 예. 그거를 예예. 한 번밖에 못 보긴 했어요. 한 번밖에 못 보고, 그다음에 기출이 시간이 일단 없으니까 그 기출하고 기출 추억. 예예. 예. 그거랑 그다음에 기성목. 예예. 예. 예, 그거 한 3회 정도밖에 못 풀었는데 틀린 문제가 다 거의. 아니 뭐 왜 요지를 말씀하세요. 아, 거의 그거 문화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그 이제 그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사실상 초시생인데 국가직 점수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공부한 결과의 그 점수가 중요한 거지. 4월 달 국가직은 의미가 없는 점수인데 6월 달 지방직하고 이제 그러니까 5월 달 지방직하고 6월 달에 서울시를 물론 이제 서울시가 올해 좀 쉬웠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80점이면 85점이면 나름 잘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 첫 단추는 제가 봤을 때 잘 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문화사가 약한 것도 이건 뭐 이 개초시생들 상관없어. 앞으로 어차피 뭐 계속 하면서 이제 보완해 나가는 건데, 이제 이 문화사는 사실은 문화사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해. 이 범위 개념이 좀 약한 거야. 왜냐하면 이제 문화사는 고등학교 교과서 밖을 벗어나는 다시 찾는 우리 역사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막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막 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이 문화사도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데 어떻게 좋아지냐? 일단은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로 이제 범위를 좀 좁혀야 돼. 그러면 이제 열에 여덟 아홉 문제는 맞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한두 문제 벗어나는 것들은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던 저 타차사 특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 이런 그런 특강들을 좀 할 때 좀 챙겨 들으시면 되고요. 그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자네는 이제 내년 준비를 할 때 이제 일단은 어떠냐면은 기출 문제도 좀 더 반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는 자네 같은 경우에는 뭐 쌤 뭐 이론 강의 새로 찍는 거 다시 들을까요? 난 필요 없다고 봐요. 제일 좋은 거는 20강짜리, 30강짜리 이런 걸 반복해서 이렇게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봐봐. 이 양반만 해도 이제 한국사가 좀 한국사의 눈을 살짝 떴기 때문에 한국사 공부가 재밌어. 나는 한국사 공부를 좀 재밌게 하자는 주의야. 봐봐. 이제 예를 들어 자네가 한 3, 4개월 정도 공부해 가지고 우리 동력 모의고사 시즌 1 정도를 풀었는데 이게 풀면 항상 75점, 80점, 85점 정도 나와. 그럼 지금 시험 치러 가도 9급 수준에서는 80점, 85점, 90점 나온단 말이야.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한국사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지. 계속 문제만 풀면 되거든. 야, 너희들이 한국사 공부가 언제 고통스러워? 멍하게 요양도 계속 수십 번 바라봐야 돼. 긴 이론 강의를 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난 왜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하냐는 거지. 긴 이론 강의 딱 한 번만 들으면 돼, 일생에. 나머지는 짧은 강의를 들으란 말이야. 짧은 강의 들어도 빠지는 거 없다니까. 20강이나 30강짜리 짧은 이론 강의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니까? 짧은 이론 강의는요, 맘먹고 들으면 열흘이면 다 들어요. 하루 두 강씩 들으면 20강인데, 1.3배속으로 들으면 하루에 두 시간씩만 한국사 공부하면 열흘이면 한 바퀴 돌리는데, 난 짧은 이론 강의를 두 번, 세 번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네가 질문한 것과 약간 핀트가 다른데, 자네는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숙성 앞, 계속 좀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해. 문화사는 사실 좀 암기를 좀 해야 돼. 근데 무식하게 암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해의 바탕을 둔. 자주 반복하다 보면 애워집니다. 절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머리 글자 따서 애우는 새끼들. 야, 머리 글자 따서 애우는 걸 내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것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강사들도 그런 미친 강사들이 많고 수험생들도 구준생들이 이 노량진 문화가 그렇잖아. 머리 글자 따서 애우는 문화가 머리 글자 따서 애우는 거 좋아. 근데 머리 글자 따서 애우는 게 뭐가 문제일까?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잖아. 머리 글자 따서 애워서 푸는 문제가 요즘에 한국사에 몇 문제 나오냐고.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하단 말이야. 내가 그러면 우리 수강생들이 1년에 못해도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럼 내가 우리 수강생들은 내가 그렇게 두 문자 내가 이야기도 안 하고 따주지도 않고 근데 걔네들은 몰래 그러면 다른 강사 두 문자 애워서 애우나? 난 우리 수강생들이 나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로열티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난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데 근데 왜 우리 수강생들은 그렇게 고득점을 하지? 난 지금 현재 지금 한국사 문제의 트렌드가 사료 문제,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보면 수험생들이 그 머리 글자 따서 애우는 것에 대해서 출제위원들이 나름 연맥이고 있는 거라고 난 보는데 왜 공시생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뭐 그 국금산 이런 데 보면 심지어 민준호 카페에 가도 아무개 선생님 그 두 문자 이게 뭐 이거와 관련된 게 뭐였죠? 그거 물어보고 있는 새끼들 있어? 난 뭐, 이런 미친 새끼들을 봤나? 한국사 공부는 이게 두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게 핵심이거든. 근데 두 문자를 하면 그런 것을 방해한다는 거지. 내가 두 문자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예예. 예. 문화도 스토리가 좀 있어야 돼요. 문화도. 에이. 그 자네는 그러면 내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거 패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문화 쪽은 그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그거 듣지 말고 문화 쪽은 조금 긴 강의 43강짜리나 57강짜리 문화 쪽 이게 약간 배경 설명이 들어가 있는 그 문화 쪽 있잖아요. 조선 후기 국학연구나 이런 것도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약간 좀 스토리들이 있거든. 이규경이 이덕무 손자고 그 다음에 이 서우수가 아버지고 서유구가 아들이고 정약전 정약용이 형제고 이 집안이 왜 이 천주학쟁이가 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들으면 그래도 암기 분량을 조금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부분이라도 조금 더 배경 설명이 있는 약간 좀 더 긴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래도 초시생 치고는 지금 상태 아주 양호해. 알겠죠? 지금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면 아주 양호한 건데? 아니, 그 주로 해주실 때 이건 많이 어려운 건데 에이, 자네는 아직 수업 기간이 짧아서 그 매국노급 점수를 받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초시생이 내가 그 매국노라고 하는 건 그 6개월 이하 초시생들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야. 너무 그 저기 뭐야 매국노라고 생각하지 마. 자, 또 질문. 우리 자네는 뭐 때문에? 저 구급 생무직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예. 퇴근하고 공부하는 거랑 하면 4시간 정도에서 일주일에 한 26시간 7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사는 한번 했고 그 고등학교 때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그러니까 이제 자네도 이제 마찬가지야. 그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힘들어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합격하는 분들을 제가 뭐 조금씩은 보는데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억지로 순공 30시간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저녁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한 8, 9시간 정도 몰아서 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네 같은 사람은 이 컬이 정상적으로 따라가시면 안 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네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게 그 부모한테 용돈 받아갖고 전업적으로 공시 준비하는 애들 이런 커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자네 같은 경우에는 강의 듣는 건 진짜 꼭 필요한 강의 최소한도로 듣고 가급적이면 네가 해결해야 돼. 알겠지?
기출 문제 같은 것도 네가 풀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사 강의도 마찬가지야. 강의 많이 들을 필요 없어. 20강짜리나 30강짜리를 듣고 국기출 문제 혼자 풀고. 그다음에 기타 특강 같은 건 가끔씩 듣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혼자 풀고. 앞으로 내가 장담하건대 자네 같은 사람은 내년 4월 달도 올해 국가직 9급이 국가직 9급 정말 어려웠거든. 70점이면 세무직은 한국사 되면 떨어질 점수 아니야. 내가 장담하건대 70점, 75점 맞고 세무직 다 붙었어. 그러니까 절대 그건 못 받은 점수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국사에 너무 과도한 투자하지 말고 한국사는 자네는 일주일에 딱 이틀, 6시간, 3시간, 6시간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론 강의는 짧은 이론 강의. 근데 20강, 21강짜리 파이널 압축 정리만 들으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계속 문제 혼자서 문제 푸시라고. 알겠죠? 그 정도만 해도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현재보다는 그래도 5점, 10점 더 나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왜, 네, 뭐. 예, 예. 예. 뭐 이제 난이도 조절을 잘못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스타일은 똑같아요. 국가직, 지방직 난이도 지금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난이도가 문제인 거지 스타일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국가직 9급은 아마 이게 딱 내가 기대하는 국가직 7급 난이도야. 올해 8월 달에.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국가직 9급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난이도 조절을 잘못한 거죠. 원래 이제 9급 국가고시센터에서 출제하는 사람 두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 정도를 검토시키는데 저 연구실에 며칠 전에 뭐 이렇게 간혹 가다가 전화 받는데 합격해갖고 이제 지금 발령받고 근무하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이제 불러갖고 검토를 시키거든. 이 새끼가 이제 소수 진열인데 자기네 교수가 출제한 문제 이상하다고 선생님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냐고 검토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기관을 내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종종 그런 게 있어요. 종종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경찰도 그렇고 이제 국가직 지방직 요쪽도 다 어떻게 하냐면 올해 합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한 애들 해서 발령받은 애들 중에 성적 좋은 애들을 그 뽑아 가지고 검토를 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교수가 출제를 한 것을 수험생들이 이걸 사실 대놓고 이제 이거 잘못 출제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지.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말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감옥당 3명이 출제를 하잖아. 교수가 3명 있고 그다음 이제 교사들이 또 3명인가 검토를 하잖아. 근데 이제 이쪽 공시 쪽은 2명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2명이 연속해서 3년을 못 하거든. 또 얘 둘 중에 한 사람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좀 난이도 조절이 이제 가끔씩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죠.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생님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난이도 차이지. 스타일이 똑같아요. 스타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 국가직 7급 아마 요 난이도로 딱 예상하고 준비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자,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자네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저는 지금 사회복지직을 준다고 그래요. 예예. 3년차인데 예예. 잘 부끄럽지만 이번에 지방직 때 하다가 75점이고 예예. 서울시 때 80점 나오고 작년 정도 만들어도 될까요? 작년 정도까지? 작년 국가직 지방 사회복지직은 95점 나왔고 3월달 서울시 사복 있었지. 네, 서울 사복 80 나왔거든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태보하셨네. 그러니까 실수
예예예. 예. 그렇게 했는데 예예. 실수로 나왔는데 예예. 방법이 좀 제가 토할 수가 있어요. 방법이 뭐 어떤 것인데? 방법이 예예. 나쁘진 않는데요.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 중에 또 포함되어 있지만 제시생들 또는 삼시생 이게 좀 장수생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1년 반, 2년씩 공부를 했잖아요. 이론 강의 벌써 진짜 토가 나오도록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다시 들으면 학습 효과 있겠어요? 그 사람 농담까지 다 기억나는데? 이렇게 1년 반, 2년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극단적으로 강의를 안 듣는 게 좋아요. 이미 강의 다 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무료 특강, 막 절대 연도 절대 특강, 이런 기타 특강 할 때나 와서 수업 들으면 되고, 극단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게 장수생들은 극단적으로 문제풀이 90, 이론 10%.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문제풀이를 적중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진짜 바보야. 문제풀이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이론을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론 공부라고 하면 이론 강의만 주화장창 듣거나 요약노트만 막 수십 번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론을 반복하는 방법은 기출문제 푸는 건 이론 반복하는 거 아니냐는 거. 반복하는 거 맞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기출독종 OX 같은 거 하는 거는 그 반복하는 거 아니냐고. 장수생들은요. 지금 우리 저 친구가 이야기한 것도 뭐 저는 뭐 괜찮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많이 푸셔야 됩니다. 문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져나가는 것이 이론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학습효과 없다니까. 유일하게 방법이 있지. 강사를 바꾸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내 강의를 한 2년 들었어. 나를 배신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고종훈한테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었으니까 이제 문동균한테 가서 뽑아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내가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 강의를 듣는 사람이건 한 선생 강의를 한 1년, 1년 반 정도 들었습니다. 뽕을 다 뽑은 거다. 앞으로는 강의를 안 듣든가 아니면 내 강의 말고 다른 강사 강의를 들어라. 근데 내가 사무실에서 연구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한 강사 커리를 뭐 3년씩 탔다는 애들 엄청 많습니다. 거의 정몽주급이야. 의리와 충절. 나는 걔네들한테 참 너는 참 바보 같아. 나는 우리 수강생들한테도 우리 수강생들이 내 커리를 뭐 2년 3년 탄 애들 있죠. 난 그런데 그 애들 걔들한테 너네들은 강의 이제 듣지 마라. 우리 연구실에서 매년 문제가 100% 바뀌어서 나온다. 야 노량진에 유일하게 모의고사 매년마다 판 갈아엎어서 문제 새로 만든 사람 전 과목 통틀어서 나밖에 없어. 나는 강사 역할이 두 가지라고 내가 계속 설명회마다 이야기하거든. 첫 번째 뭐야? 잘 가르치는 강사는 많아. 강사는 범위를 잡아줘야 돼, 범위를. 9급이면 9급답게, 경찰이면 경찰답게, 7급이면 7급답게 네가 공부해야 될 분량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강사가 잡아줘야 된다고. 이게 난 강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시험 당일날까지 문제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문제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게 난 강사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좋은 문제를 끊임없이 계속 공급해 주는 게 난 강사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강사는 이거 돈 안 돼. 내가 이야기했잖아. 수능은 모의고사 10회짜리 보통 3만 원 받아. 3만 원. 내가 만 원 받다가 12,000 원으로 올렸으니까 개욕을 얻어먹었잖아. 야, 너희들 생각해봐. 여기 12,000원에 10%가 강사 인세야. 1,200원. 우리 연구실에 막, 우리 그 여기에 문제 개발하는데 참여한 사람들한테 쪼개주면 내 몫이 얼마일까? 보통 한 문제당 우리가 만약에 외부에서 사면 한 문제당 보통 15만원 정도에 사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우리 동경모의고사가 10만부가 팔렸다고 해서 그 문제 개발비를 건질 수 있나? 못 건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자체 출제를 하는 거지. 여기는 이 공시는 다 좋아. 애들 열심히 하고 자세 좋아. 보람도 있어. 결정적으로. 여기는 이게 안 돼. 여기는 이게 안 돼. 아, 보람 졸라 있죠. 진짜 우리 연구실이나 이런 데 애들이 선생님이 진짜 나락에 빠진 제 인생을 구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아니 진짜 한국사 때문에 한국사가 끌어져 갖고 합격한 애들 꽤 있거든. 그런 애들은 진짜 고마워하지. 뿌듯함 느끼진. 아, 야 진짜 되게 힘들다가도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연구실에 찾아오거나 뭐 고마움을 전해오고 이러면은 뭐 뿌듯하죠 진짜. 결정적으로 이게 안 돼. 다 모든 게 싸. 그러니까 강사들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이런 대가를 받기가 힘든 구조야. 선생님 이거 뭐 지금 팔리는 추세로 봤어. 이거 15,000원 받아도 팔리겠던데요. 그럼 복사집이 불티날 거야 아마. 이걸 왜 사겠어? 복사하겠지. 그래서 나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이거야. 더 못 받아. 더 못 올려. 더 못 올리면 이제 복사집으로 가겠지 애들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야기 좀 벗어나서 좀 그런데 자네도 마찬가지야. 아까 그 계획 좋아. 문제 위주로 가야 돼. 문제 위주로. 특히 자네는 이론 강의 이제 들을 만한 거 다 들었기 때문에 더 들어봐야 효과 없어. 유일한 방법은 강사 바꾸는 거야. 내 강의를 듣고 있더라도 다른 강사 가면 그래도 조금 약간 좀 새로운 기분이 들어. 알겠죠? 예. 또 질문. 우리 자네는? 예. 아니 그건 저기 뭐야 2월 달에 시작한 사람들은 올해 상반기 점수는 의미가 없어. 공부한 지 한 4, 5개월이 안 됐는데 그 뭐 몇 점 받았다 이건 그냥 찍기야. 뭐 별로 의미 없는 점수야. 근데 예. 예. 당연하죠. 그 우리 자네는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소위 이제 수어머리가 좀 있는 거고 야매를 하신 거예요. 이 야매는 한 번 두 번 통하지만 계속 통하지 않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과목 기본 이론 강의는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 이론 강의는 듣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시에 처음에 뛰어들게 되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주변에 봤더니까 다 공시 준비하고 있어. 이 새끼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방직 9급? 자, 프린트 해갖고 풀어봐요. 그랬더니 한국사 이거 그냥 풀어도 75점 나오는데? 이거 국어 이거 그냥 풀었는데 70점 나오는데? 야, 이게 합격권이 이게 한국사 80점이라는데? 그러면 내가 5점만 더 받으면 되겠네? 다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제 공시를 출발한 거죠. 근데 지금 야매하신 겁니다.
그 옛날에 아공법이라고 해서 어떤 공부법이 있었냐면은 뭐 기출을 10번, 20번 봐가지고 이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공법의 핵심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야매입니다. 2012년, 13년, 14년에 한국사, 아니 그러니까 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2012년, 13년, 14년 정도에 9급 국어영어 한국사하고 지금 9급의 국어영어 한국사가 달라요. 지금이 그때보다 한 불과 4, 5년 사이지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올해 한국사는 언제 바뀌었냐면 이 한국사는 그전에도 조짐이 있었지만 7급은 2015년에 바뀌고 9급은 2016년에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어요. 난이도도 객관적으로 좀 있어지고 무엇보다도 그냥 단순히 사료 문제가 많이 나온다가 아니라 추론 문제. 추론 문제가 나와요. 근데 국어가 올해 바뀐 거예요. 국어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조짐이 있었는데 보통 공시생들이 그걸 강사들도 설마설마 하고 있고 공시생들도 설마설마 하고 있다가 올해는 이제 다들 국어가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걸 다 인정하죠, 지금. 국어 강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지, 내년에 봐라. 내년에 내가 장담하건데 내년에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아? 나는 내 느낌에는 이걸 것 같아. 지금은 다 뭐였어? 100분 동안 100문제를 푸는데 자, 영어 20문제를 다 몇 분에 풀어? 30분에서 35분에 풀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사는 보통 몇 분에 풀어? 8분, 10분에 풀지. 행정법, 행정학, 사회 같은 과목도 특별히 어렵지가 않으면 다들 10분, 12분 그렇게 풀지. 국어를 그나마 얼마에 풀어?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풀지. 그래서 100분 동안 이 100문제를 이걸 맞춘단 말이야. 근데 올해처럼 국어가 저렇게 나오면 저거 절대 20분 안에 20문제 못 풀어. 한국사도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야?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추론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사도 12분 안에 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올해 국가직 국어 같은 게 저거 20분 동안 못 풀어, 저거. 그나마 한국사만 어려웠기 망정이지. 한국사 말고 다른 과목도 또 어려웠으면 시간 안에 못 풀 거야.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는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면 나는 대학 입시처럼 점점 누구한테 유리해질 거라고 보냐면은 이제 초시생이 점점 없어질 거야. 아마. 우리 딸이 지금 재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수능은 구조적으로 고3들이 재수생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재수 정도 재수하면 너네들 중에서도 재수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 강남대성에서 뭐해? 8개월 10달 동안 계속 문제 푸는 훈련 시키잖아. 문제 풀면 문제 푸는 시간 줄어들거든. 이렇게 되면 초시생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 시간 관리가 안 된단 말이야. 100분 안에 초시생들은 100분 안에 100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100분 안에 문제를 못 풀고 그냥 막 막내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근데 재수생들은 어떠냐?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초시 때 다 했기 때문에 재수생들 때는 어떻게 하냐? 문제 졸라게 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풀면 풀수록 문제 푸는 시간은 줄어든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만약에 국어도 이런 스타일로 나오고 한국사도 이런 스타일로 나오고 영어는 원래 시간 잡아먹고 이렇게 내면 내년부터는 시간하고 싸움이 될 거라는 거지. 누가 100분 동안 100문제를 진짜 정확하게 다 푸냐. 지금 최근에 지금 여기서 22살, 23살 이하 손 들어봐. 자네 수능 친 지 얼마 정도 됐어? 지금 수능은 어떠냐면은 이거 하고 이거는 시간 안에 못 풀어. 화학 같은 과목 있잖아. 생물, 화학 이런 과목들은 30분 안에 20문제를 못 풀어. 수학은
30번 그 문제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29 문제를 시간 안에 못 푼다니까. 그러니까 고3들은 저거 시간 안에 한 서너 문제를 못 푼다니까. 고3들은 재수생 정도, 재수생 상위권 정도 돼야 문제 푸는 훈련을 졸라이 하니까 지금 푸는 거지. 나는 공시도 이렇게 될 거라고. 만약에 올해 추세대로 문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나는 올해 우리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올해 강사 카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국금사나 공드림이나 강사 카페 돌아다니면서 한번 합격 후기 합격 인증 이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한국사 강사 중에서 우리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 사이트에도 지금 한 200 몇십 개 있죠. 잘 한번 보세요. 걔네들이 한국사 올해 국가직 구급처럼 그렇게 어려웠는데 한국사 점수 잘 받은 애들은 다 뭐냐. 나는 걔네들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난 이유가 딱 하나라고 봐요. 모의고사 졸라 이쁜 거. 난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 한국사 잘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야, 이게 피트가 좀 어긋났는데. 질문과는 거리가 좀 먼데.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또 뭐 저기 뭐야 말씀하실 분 우리 자네는 예예 예. 예. 아, 저도 모르면 답을 쳐도 되냐고. 7준생들은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골라야 되고 9급은 여전히 올해 국가직 9급처럼 저렇게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저도 모르면 답 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모의고사 우리가 내가 문제풀이 할 때 많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고르는 연습. 근데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답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에서 답을 고르는 눈이 떠집니다. 그걸 이제 깨닫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자네는 아직까지 그 눈을 못 떴어. 못 뜬 거지. 우리 동영 시즌2나 시즌3를 꾸준히 85점, 90점, 95점 이렇게 나오면 이건 한국사 문제풀이에 눈을 뜬 거예요. 우리 시즌2나 시즌3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 이걸로 85점, 90점, 95점 꾸준히 나오면 문제풀이에 눈을 뜬 거예요. 걔네들은 이론이 그러니까 이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야, 객관식 시험에 문제의 정답일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거든.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선택지 4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선택지 3개만 알아도 정답 도출될 가능성 90% 넘어요? 그렇지 않나요? 선택지 2개만 정확하게 알아도 정답 도출될 가능성이 60%에서 70% 사이 정도 됩니다. 선택지 4개 중에 하나밖에 몰라. 이건 그냥 찍기지. 근데 그런 문제가 9급에서 나오냐고. 아, 진화? 아. 그거는 그 진화 씨는 이건 유추 문제잖아. 유추. 그건 유추 문제잖아. 지수진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출제인 내가 봤을 때 오버한 거야. 원래는 상식적으로 누굴 물어야 되겠어? 흑치상지를 물어야 되겠지. 근데 흑치상지를 가지고 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흑치상지 대신에 지수신을 바꿔준 거 아니야. 그건 뭐 어릴 때 뭡니까? 위인전 많이 읽은 애들. 이런 애들 아니면 그냥 수험으로 공부한 애들을 누가 그걸 배웠겠냐? 어떤 교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강조해서 설명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 맞아. 진짜 함정 걸기에 낚시 딱 좋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올해 솔직히 9급은 올해 국가직 9급을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올해 국가직 9급처럼 나오면 아까 저 다 문제집 다 풀어야 될 텐데 좀 개오바지. 아시겠죠? 아이 저기 뭐야 믿음청 불신지옥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사에 투자할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에서 18시간, 20시간 정도 되면 아유, 제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노량진의 주류 강의, 러닝타임이 한 7,000불, 8,000불 되는 그런 강의 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한국사에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투자해서 90점, 95점 받을 거면, 그럴 거면 제 노선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라는 거죠. 저는 뭐 제 강의 들으라 마라 이렇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또 질문? 없어? 마칠까? 어이, 내가 그러면 역으로 또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네. 우리 자네는 뭐 준비하시나? 예. 네. 사회복지지? 준비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예예. 예. 제가 나이도 좀 있고 예예. 예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을 병행하면서 했고 예예. 올해 제가 집을 요청해서 예예. 하고 싶다. 예예. 올 1월부터는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고 작년에 제일 처음에 받았던 10월달에 시험 봤던 게 25점. 예예. 그다음에 12월이고 30점. 예예. 40점 하다가 올해는 서울시가 70점까지 나왔는데. 예예. 문제는 저는 한국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알게 감이 잡히거든요. 예예. 그런데 영어가 다른 방법의 문제가 많아서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자네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자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하셔야 돼. 마음 편하게 남들이 뭐 남들이 이제 1년 만에 붙을 때 자네는 선생님 제가 뭐 고등학교도 실업계를 나오고 나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에 진짜 전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죠. 자네 같은 사람은 수험 기간은 남들보다 1.5배는 잡아야 돼. 그래서 자네 같은 사람은 어쩌면 뭐 내년 상반기를 현실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은 충분해요. 한국사 같은 것도 계속 긴 강의 듣지 말고 짧은 강의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었지만 또 새로 기출문제집이 나오면 또 사다가 또 그걸 또 두 번 세 번 푸세요. 그 다음에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계속 이틀에 모의고사 한 해씩 푸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장담하건대 한국사 내가 절대 만점받는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아마 큰 문제 없이 85점, 90점은 나올 거예요. 근데 영어 선택 잘 하셔야 돼요. 한국사는 무슨 뭐 물론 이제 한국사도 이제 선생들이 타겟으로 하는 층이 있죠. 이 고종훈 검색하면 애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야? 고종훈은 베이스가 없는 애들은 수업 듣기 어렵다는데 들어도 괜찮을까? 물론 저는 이제 다른 강사들이 만들어 낸 논리라고 생각하지. 다른 경쟁 강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도 뭐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나는 최소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한국사 지식은 세종이 조선시대 임금인 정도는 알아야 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난 항상 내가 경고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김유신, 김춘추가 신라 사람인데 삼국통일 한 사람이다. 그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내 강의를 듣는 거다. 고려 왕조가 조선 왕조보다는 앞이다. 시대적으로 이걸 알아야 강의를 듣는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내 강의를 들으면 안 돼. 소위 이제 완전 맨바닥인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또 뭐 무료 강의도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무료 강의도 몇 개 찍어놨어요. 뭐 그런 거 보면 돼. 근데 영어는 봐봐, 노량진의 소위 이제 노량진 영어의 다양한 층이 있잖아. 내가 이제 뭐 그 우리 연구실에 전화하면 내가 제일 소위 이제 기초가 없는 맨바닥들이 듣는 강사가 있잖아. 뭐 예를 들자면 누가 있지? 뭐 심슨이나 이충건 선생?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위가 뭐야? 이동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뭐 이렇게 뭐 있잖아. 뭐 손진수, 한덕현 뭐 이렇게 있잖아. 이거 자기가 잘 선택해야 돼. 자네는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지금 중학교 1, 2학년 수준에서 지금 이제 중3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도 몰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레벨로 올라가야 돼. 자네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영어 목표 점수가 70점이에요, 70점. 근데 70점 맞고도 합격해. 대신에 국어하고 한국사에서 보러 가야지. 영어 70점 맞고도 합격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어 70점, 자네 같은 사람이 이제 20, 30점에서 시작해서 이까지 가는 과정도 이제 험난하다는 거지, 사실. 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은 지금부터 공부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어도 그렇고, 사회도 할 수 있고, 한국사도 할 수 있고. 오로지 영어만 문제야. 국어하고, 영어하고, 이런 어학 과목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 그 다음에 뭐 행정학, 행정법, 그 다음에 사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방법론이 동일한 거야. 뼈대 세우고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공부법이 기본적으로 같아요.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큰 뼈대를 세우고 여기다가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하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퍼질러진다고. 알겠죠?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네 맨 뒤에 자네는 왜? 잘 안 들리는데요? 예예예. 예, 예. 조금 불편하시긴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올해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올해 국가직 9급 제가 올해 국가직 9급하고 올해 서울시 1차 있잖아. 서울시 1차. 올해 서울시 두 번 봤잖아. 내가 좀 느낀 게 좀 많았어요. 작년에 또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 국가직 9급이 좀 어려웠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봤죠. 분석을 좀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사도 이제 다시 이제 요양노트 시대가 가고 이제 기본서의 시대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사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모레 50인데 강사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본서를 좀 많이 뜯어고쳤습니다. 이게 중폭 개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내용 자체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설명을 좀 더 친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쳐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강의 듣기가 조금 불편하시긴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큰 뼈대는 PPT로 수업을 하니까 뭐 따라오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또 질문 우리 맨 뒤에. 예예. 예. 예예. 자 이제 그 우리 지금 방금 이분이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종합반을 내가 그렇게 종합반 사기 프로그램이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왜 다 여기 가냐고. 자기 통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지. 와 씨발 내가 혼자 공부하면 일주일이나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종합반에 가면 그래도 억지로 공부는 시켜주겠지 라고 하는 환상과 착각을 갖고 가지. 근데 난 이게 대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 차라리 난 관리형 독서실이 더 낫다고 보는 거지. 요즘에 도서관을 가잖아. 시립도서관 뭐 구립도서관 뭐 이렇게 도서관을 가잖아. 그럼 여기도 최소한 절반 이상 다 공시생이야. 어차피 이렇게 해야 돼요. 인강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공부계획 세워가지고 그래갖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못 이기면 합격 못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제 예를 들어 공부 계획을 세운다. 이 공부 계획은 두 가지가 있겠죠. 진도 계획. 과목마다 진도 계획. 월계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이걸 세우라는 거예요. 일주일. 일주일. 내가 일요일 날 놀라고 하잖아. 쉬라고 하잖아. 내 일요일 날 나는 공부하지 말자는 주의야. 토요일 날 일몰 이후에는 펜 잡지 말자. 그러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와, 씨발, 내가 주말 동안 너무 놀았나? 내가 공시생 맞나?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또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일요일 날 쉬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일요일 저녁에 한 30분, 1시간 정도 계획은 좀 끌적거려볼 필요가 있죠.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지난주 계획을 점검하면서, 아, 내 지난주 계획 요만큼 세웠는데, 요거밖에 못했네. 자, 다음 주는, 자, 예를 들어 뭐 다음 주, 뭐 일주일 계획을 세우는데, 뭐 한국사. 한국사는 개념편, 자, 어디까지? 고려 끝까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인강을 중심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국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진도 계획을 일주일, 최소한 일주일어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거창하게 무슨 뭐, 애새끼들이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아, 자기 6개월, 1년어치 계획을 쫙 빼, 이 포지 두 장으로 막, 야, 됐고, 나한테 그냥 두 달 단위로 물어봐라. 너 어차피 안 지켜진다. 나도 공부해봤다. 한 달, 두 달 안 지켜진다. 중간에 길을 잃으면 그때 가서 또 나한테 물어보면 되고, 무슨 6개월, 1년어치 계획을 A4지로 한 두 장, 세 장을 해갖고 막 첨부 파일 해갖고 막 거기다가 상담하는데, 선생님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막. 그래, 계획은 좋은데, 저거 두 달 안 지켜지니까 그냥 두 달 단위로 물어봐라. 자, 일주일이라도 좀, 일주일 단위로라도 계획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 계획은 간단하잖아요. 아까 제가 조언 드린 것처럼. 가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뭐 11시 50분까지 뭐 영어 공부 오라수목 금 토까지 그다음 점심 식사하고 뭐 저기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1시 반부터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월수금은 한국사 화목 토는 뭐 국어 그다음 이제 오후 시간 이용해 갖고 뭐 사회 행정학 이런 선택 과목 공부하는데 또 마찬가지 아까 제가 조언 드린 것처럼 7, 8월 달에는 일단 국어, 영어, 한국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사회 같은 거는 그래도 빨리 만들어져요. 다섯 과목 다 들어가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일단 7, 8월 달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어느 정도 틀을 잡아두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생각하시라.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7, 8월 달에 한국사다 그러면 다른 것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57강짜리 기본 이론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한다. 딱 그 계획만 세우라. 그거 말고는 절대 계획 세우지 말라고. 차라리 그렇게 따지면 한국사는 일주일에 한 8시간만 해도 돼요. 왜? 강의가 올라오는 속도가 그렇게 안 되니까. 일주일에 6강씩 올라오잖아. 그럼 9월 초에 완강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올라오는 일주일에 6강 올라오는 그것만 열심히 들으란 말이야. 복습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차라리 그 시간에 국어를 조금 더 한다든가 영어를 조금 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알겠죠? 계획이 절반입니다. 계획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 막 달리면 안 됩니다. 7, 8월 달에 일주일에 순공 몇 시간 하시려고? 예, 예. 7, 8시간. 에이, 그건 무리야, 무리. 7, 8월 달에는 워밍업이야. 하루에 6, 7시간이 제일 적당해. 그러니까, 7, 8월 달에는 일주일에 순공 한 30시간에서 35시간이 제일 적당해요. 40시간, 45시간, 50시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중장기 전투예요. 지금 자네가 네가
지금 뭐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고 다 이거 언제를 대비해서 하는 거야? 마지막 두 달 동안 달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달 동안 그걸 압축적으로 다 보기 위해서 지금 이론 강의 듣고 기출문제 풀고 이거 다 그 준비 과정이야. 어차피 한국사 같은 과목, 행정법, 행정학 이런 과목 다 마찬가지야. 마지막 두 달 동안 어떻게 달리느냐가 거기서 점수가 결정된단 말이야. 선생님 그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때 지금 영어 국어 열심히 하고 그때 갖고 달리면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 뭐 베이스가 있어야 달리지 그때 압축. 압축이 그냥 되나? 압축 강의 듣는다고 그냥 압축이 되나? 그 전에 긴 이론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풀고 이런 그 전의 과정들이 부지런히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에 압축 정리가 되는 거지. 어차피 한국사 같은 과목은요. 마지막에 달리려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질문. 차는 뭐 때문에? 저 이번에 1학기, 대학교 1학기 마치고 예, 예. 공부 이제 막 시작하는 교시생인데요. 예, 예. 한국사가 지금 이공계 출신이라 베이스가 좀 부족해서 예, 예. 2년편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수강하려고 하는데 예, 예. 그럼 주교재가 그 뭐 기본서고 서브노트가 주교재잖아요. 그러면 복습할 때 에이. 그냥 저기 뭐야 초시생들은 서브노트로 공부해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저기 뭐야 기본서로 해도 되고 서브노트로 해도 되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냥 그 기본서의 맨 앞에 있는 그 요점 정리 표 있어요. 그 정도만 알고 가면 돼요. 어깨 힘 빼라니까 그냥 7, 8월 달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완강. 한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순환의 힘을 믿으라니까. 이순환 할 때 최소한 아까 내가 뭐 구급기출 중에서 뭐 상중하로 표시해 놓을 테니까 그것만 풀어라. 하만 풀어라고 하잖아. 그 정도는 풀린다니까. 한국사 쉽게 쉽게 공부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제가 그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우리 사이트에도 있는데 한국사의 기초라고 하는 게 있어. 2년 전에 우리가 저 메가스타디 그 영상팀하고 만든 게 있어. 요게 전근대편이 3강이고 그다음에 근현대편이 3강이 있어. 근현대편 3강은 들을 필요 없고 전근대편 3강을 한번 듣고 기본 이론 강의 들었는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용이야. 알겠죠? 저 정도는 저것도 뭐 완벽하게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그 정도만 아십니다. 알겠죠? 또 질문. 우리 저기 염색 진하게 하신 언니. 야 염색한 게 니밖에 없어. 뭐 어디를 찾아. 너무나 강렬하십니다. 뭐 준비하세요? 뭐? 1년 예. 예 예. 예. 사료 맨날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료가 약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머리 글자 따서 외웠기 때문이죠. 사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아니 국어 같은 거 수업할 때 국어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국어 이게 뭐 문학 작품이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간에 이거 해석해서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수능처럼 우리 공시도 한국사에 사료가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오냐? 국가고시센터는 10.5문제입니다. 사료를 주는 문제가. 수문제 중에 10.5문제니까 비중이 작은 게 아니죠. 근데 진짜 사료가 정답을 결정하는 문제는 거의 평균 한 문제 꼴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사료를 줬다 뿐이지. 사료 문제도 아니야. 졸라 쉬워. 근데 여러분들은 사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죠. 사료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예요. 마지막 힌트 붙잡는 거 아니야, 힌트. 힌트 붙잡는 거 아니야. 수능처럼 어려운 사료를 주지 않는단 말이야, 공시는. 공시는 졸라 단순한 사료를 준단 말이야. 여기 정포를 고르주시리신 은혜가 나오면 뭐겠어? 영조의 균역법이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보면서 영조의 균역법이 안 떠오르니까 문제인 거 아니야. 그렇죠? 신영화는 죽어 동포에게 사죄하노니 이게 민영환의 유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보면서 몰라. 내가 아까 절대 사료라고 하는 거는 해석도 되지만 너무 유명한 사료라서 보자마자 1초 2초 안에 이게 무슨 사료인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절대 사료인 거야. 그것만 수업하는 게 그게 절대 사료 특강이야. 아, 별거 없어 그것도. 그거 다 추려봐야 200개도 안 돼. 자, 우리 자네는 명심하실 것. 내가 사료가 약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야. 공부법을 살짝만 바꾸면 사료가 편안해진다. 머릿글자 따서 애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공부법을 조금만 바꾸면 사료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알겠죠? 실제로 수문제 중에 사료가 자 문제의 정답을 결정하는 경우는 진짜 사료 문제, 사료를 주는 문제는 10.5문제지만 평균 사료가 결정적으로 문제 정답의 해결을 뭐 이렇게 좌우하는 건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하다. 알겠죠? 우리 옆에 우리 녹색 셔츠 입은 우리 자네는 뭐 준비하시냐고. 보건지? 우리 저 뭐야 우리 그러면 민영의 패밀리?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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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뭐 아마 그 공백 기간이 얼마였는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이순환용 개념편을 들으면서 곧바로 새로 나온 구급 기출 문제집을 같이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니면 이제 그래도 옛날에 공부했던 가닥이 있기 때문에 57강짜리 새로 찍는 그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곧바로 이제 다른 초시생들은 그걸 들으면서 이제 복습을 따로 하지 말고 이순환 때 복습하면서 기출문제 풀라고 했지만 자네 같은 경우에는 57강짜리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도 좀 하고 1시간 강의 들었으면 한 30분 정도 복습하고 그러면서 곧바로 대단원 중단원이 끝나면 국기출문제집을 같이 푸는 그 다음에 국기출문제집 그게 995문제라서 이걸 다 풀고 가자니 너무 진도가 느리다. 그러면 거기서 난이도 하하고 중하 난이도 쉬운 문제만 풀어도 그게 한 3분의 2 정도 되니까 한 600문제, 650문제 정도 되니까 그것만 같이 따라가면서 푸시는 방법이 있죠. 아마 그렇게 하면 그래도 옛날에 했던 가닥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85점, 90점을 만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리고 근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법을 조금 바꾸면 한국사를 좀 이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나는 진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마음속의 결벽증, 완벽주의. 아 미치겠어 애들. 자네 안 그래? 너무 질려서. 아니 이순환의 힘을 믿으라니까? 자기 대가리를 믿으라니까? 아니 왜 다들 내 보면 뭐 옆에다 노트에다 필기해 가면서 막 다 쓰는 거야. 와, 왜 저 지랄을 하고 있지?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국사는 반복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애우진다 그랬죠. 억지로 머리글자 따서 애우려고 안 해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애우집니다. 근데 그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론 강의를 긴 이론 강의를 막 4,000번, 5,000번, 6,000번짜리 이론 강의를 두 번, 세 번, 네 번씩 듣는 그게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기출 문제 푸는 건 반복하는 과정 아니야? 아니 기출 문제를
기출 그러니까 문제 풀면 그게 복습되고 반복되는 거 아니야?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의 힘, 이 순환의 힘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근데 한국사 같은 과목은 뭐라고? 한국사, 사회, 행정법, 행정학 기본적으로 다 뼈대를 딱 세운 다음에 여기다가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하는 거라고. 알겠죠? 마음속에 그런 결벽증, 완벽주의 아, 이거 좀 내려놓으라고. 알겠죠? 우리 자네 저기 뭐야 아 저는 뭐 제 강의를 듣다 안 듣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한국사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 저기 뭐야 그 조만간에 민영의 패밀리가 되시겠네.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실 뭐 이렇게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자네는 뭐 때문에? 예, 예. 에이, 그런 거 아니죠.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도 강사들이나 학원들이 참, 난 진짜 그 강사들이 학원들이 만들어낸 논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어줍지 않은 장수생들. 그, 저기 뭐야. 아니, 9급 기출을 충분히 풀어가지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누가 안 시켜도 욕구가 들 거예요. 아, 씨발, 7급 기출 문제도 이제 풀어볼까? 그렇게 접근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처음부터 7급, 9급 섞인 문제를 풀면 멘붕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준생이 문제 풀려면 9급, 선생님, 저는 9급 컷이 좀 높은 직렬인데요. 그러면 7급 기출 문제 안 풀기는 좀 찝찝하죠. 그러면 뭐야? 7급 기출 엄선 200점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자 봐봐요. 내가 7급 기출 문제 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자네가 안 할 것 같아? 아니 내가 그 얘기 아니라 우리 500제에 있는 지문이 다 뭔데? 거기 있는 500제에 있는 지문들이 내가 만든 지문이 아니란 말이야. 7급 기출 지문 중에서 구준생들이 알만한 지문들은 다 이미 거기다 녹여낸단 말이야. 우리 동영모의사 시즌 1, 2, 3, 4, 5 그게 다 7급 지문들 다 녹여내죠. 7급 기출 문제를 굳이 안 풀어도 우리 커리를 조금이라도 따라오다 보면 7급 기출 지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간에 어차피 우리 문제집을 다 살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왜? 기출 변형 문제라고 하는 걸 내는 노량진의 강사가 누가 있어? 대한민국에 한국사 나밖에 없어. 근데 모의고사 이게 해년마다 갈아엎어서 계속 만드는 게 나밖에 없어. 어차피 다른 강사 수업을 들어도 이 문제집은 우리 거 풀게 돼 있어. 근데 그 지문들이 내가 만든 지문이 아니란 말이야. 다 7급 지문이거나 9급 지문이거나 경찰 지문이거나 경관 지문이거나 기상직 지문이거나 하다못해 수능 지문이거나 하다못해 다차사 지문이란 말이야.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그 지문이란 말이야. 알겠죠? 이래 공부하나 저래 공부하나 어차피 7급 지문 다 거의 대부분 내용적으로 다 녹여냅니다. 그 억지로 7급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가 살짝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끝내야 될 시점이고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저한테 뭐 따로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 이제 뭐 또 그것도 뭐 쌤 제가 뭐 면전에서 쪽팔려서 못 물어봤어요 하신 분들은 연구실에 쪽팔려하지 말고 전화해서 뭐 이런 것 저런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게 참 이 괴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상 연구실에 이상한 전화하는 새끼들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나도 사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답답한 애들 많잖아. 여러분들도 그거 답답한 분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선의의 도움을 주는 게 나도 뿌듯하고 그 사람들이 도움받아서 합격했을 때 나도 누구보다도 기쁘고
그런 맛에 이게 사실 그런 보람을 갖고 이걸 하는 건데 가끔 나를 지치게 만드는 새끼들이 있죠. 99% 남자도. 여자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애들 많습니다. 뭐 자기 연애에 뭐 실연당한 이야기 듯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을 잔뜩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아 뭐 자기가 뭐 수원 비용이 뭐 그래서 노가다를 하는데 뭐 그래서 다쳐갖고 어떻게 뭐 내가 안타깝지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야기 아닌데 뭐 그 또 그런 부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시로 전화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거의 2-3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내 쪽팔려하지 말고 영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1년에 연구실에서 한 3,000명 정도 하고 통화합니다. 제가 하루 평균 한 3시간 정도는 통화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합격자들을 제가 실제로 만납니다. 애들 저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무슨 뭐 따로 무슨 뭐 요즘에 그 소위 이제 뭐 바이럴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걸 제가 안 해서 그런 거지 소위 합격 후기나 인증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아마 거의 우리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아까 제가 7급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이 구준생들한테 겉멋으로 7급 준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7급은 쉽지 않다 이게. 수업머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노력이나 집중력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 다음에 또 한 절반쯤 차지하는 그 운이다. 그러니까 7급은 정말 쉽지 않다 이게. 근데 9급은 제가 겪어본 바에 따르면 9급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될 새끼는 되더라. 곧바로 한 방에 가는 애들은 운 좋게 한 방에 가는 애들도 있고 한 바퀴 살짝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 심지어 두 바퀴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세 바퀴를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결국 되긴 되더라. 제가 지지난주에 만으로 5년 만에 붙은 애 봤어요. 우리 연구실 찾아왔습니다. 걔는 진짜 인간성이에요. 사실 나는 그전에는 내가 진짜 9급에서 한 2년 했는데 안 되면 진지하게 단기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좀 크게 예를 들어서 뭐 아깝게 1-2점 차이로 떨어졌으면 이게 참 가혹한 게 그래요. 야, 너 같으면 올해 국가직 지방직 두 번 다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평균 1점 차이로 떨어졌어. 너 마음의 승복이 되겠니? 내가 실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얘 접고 다른 길을 알아볼 수 있겠어? 그게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그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친구들은 나는 솔직히 다른 길을 저 공부랑 안 맞는다.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수많은 합격자들을 내가 겪어보면서 최근 2-3년 사이에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진짜 3년, 4년, 5년 만에 붙는 애들을 내가 보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 근데 결국 저렇게 붙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조금 내 생각이 조금 짧았을 수도 있겠다. 아, 이게 하겠다고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만 확실하게 있으면 내가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엔 해요. 근데 지금 뭐 초시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재시생들은 지금 자네같이 애매한 상태 말고 꼬박 1년 이상 달려온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되게 힘듭니다. 다시 공부를 하려면 에너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7-8월 달에 조금 충전을 좀 해가지고 7-8월 달에 한 두 달 공부 안 한다고 못 붙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는 이 게임은 내년 1-2-3-4 이 넉 달 동안 얼마나 빡세게 달리느냐 이거지.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거는요
그 내년 1, 2, 3, 4월 달에 빡세게 달리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7, 8월 달에 좀 쉬었다고 해서 대단히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난 그래서 억지로 지금 억지로 하지 말고 차라리 선생님 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눈치도 보이고 부모님한테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도서관 가긴 가는데 공부가 안 돼요. 야, 차라리 알바를 해라. 몸이 고된 노가다를 해라 차라리. 내가 남자애들한테 노가다를 차라리 해라. 그래서 실탄을 버는 게 낫다. 지금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이게. 아시겠죠? 우리 그 아까 옆에 좀 그 우리 보스턴 레드삭스 모자 쓰신 분 뭐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전에 얼굴 내가 한두 번 봤죠? 예, 특강도 오신 적 있고 그래서 올해 뭐 시험이 잘 안 된 주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안 된 주된 이유가 뭐예요? 올해 시험이 잘 안 된 주된 이유가 뭐냐? 본인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수업 전략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뭐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 여기는 분명히 수업머리가 좀 있는 친구들은 유리합니다. 분명히 유리한데 저거는 꼭 수업머리가 좋은 친구들만 되는 거고 수업머리가 좀 떨어진다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나가 잘 접근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잘 접근하면 누구나가 8개월 10달 만에 쇼부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가지 탁지 다시 마시고 거금 들여서 종합반 등록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 통제해가면서 자기 공부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차라리 안 되면 관리형 독서실을 다니시라고. 알겠죠? 난 뭐 관리형 독서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부에 대한 약간의 어떤 이 자기 통제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